1962년 일본에서 나를 싣고 출발한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올 수 없었던 고국 땅이었다. 낙선제 상궁과 친척들이 공항으로 마중 나왔다. 나의 유모였다던 여인은 큰절을 하며 나를 반겼다. 아저씨! 하지만 나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야, 38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덕희홍주. 진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대목에서 네, 어떻게 돌아오게 된 건가요? 해방 이후에는 덕희홍주가 일본의 그 마스자와 정신병원에 이제 계속 그 입원해 있었는데, 사실 이때 이 덕희홍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요. 바로 이제 그 당시에 그 기자로 있었던 김을환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우리 고종 황제가 조선인하고 이렇게 혼인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 인물이 김창한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 형이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 일본에 이제 가서 그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그 이제 고국에 알리면서 계속 그 우리 한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계속 이제 청원을 했는데, 이승만 정부 때는 조선 왕실의 흔적을 지우려는 그런 작업이 상당히 그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허락을 받지 못하다가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게 청원을 해가지고 이 귀국을 허락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유모가 아기 씨, 아기 씨면서 큰절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코끝이 시크했는데,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에 의해서 정말 조국 고국에 들어오는 것마저 선택할 수 없는 그 운명, 정말 참 눈물겹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이 귀국한 지 한 20년 정도 됐을 때 소 다 키우기가 한번 옵니다. 네. 덕혜와 이혼을 하자마자 결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재혼을 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옵니다. 물론 당연히 당시 그 창덕궁에 있던 그 왕실 사람들은 이 우리 덕혜를 괴롭혔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면담을 막았죠. 멀쩡했던 공주가 일본에 가가지고 결국은 병을 얻었고, 그 병을 얻는데 그 남편이 일조했다라는 이런 그 나쁜 인식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다키우키가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덕희홍주를 찾아온 당시의 소다키우키 마음이 어떤 거니가 좀 궁금한데,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만나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던 마음, 그리고 또 문전박대를 당하고 쓸쓸히 돌아서던 그때 또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예, 약간 좀 짠하네요, 진짜. 그 좋든 싫든 그래도 부부라는 이름으로 경랑의 시기를 함께 보냈던 사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든 한 번쯤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만나지 않았던 게 오히려 서로에게 다행 아니었습니까?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피천득 선생의 인연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뭐 그리워하면서도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말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사코와 나는 세 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이런 것처럼 서로 가슴에 그냥 묻어두는 것이 말년에 그 쓸쓸하고 그 괴로웠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좀 서로에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KBS